사오되 다만 세간을 세상 사람을 이기하는 일만을 이야기하되 주술 약초 등 중론의 주술과 약초 등 온갖 이론들의 여시 소유 개능설이나 이와 같은 있는 바를 다 능히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살 정신은 뭐 이렇게 세속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여기 다 나열했어요. 했지만은 정말 중생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체 선인 수승행을 일체 선인들의 수승한 행을 천인 등류가 동신앙이었던 사람이나 천신이나 이러한 등의 유들이 다 신앙하거든. 이와 같은 난행과 고행법을 보살 수응 신령작이니라. 보살이 마땅함을 따라서 다 능히 지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뭐 신선의 일이라든지 누구의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중생을 위해서 짓는데, 주의할 점은 중생을 해치는 거 만들지 말고 아무리 재주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 것도 없어서 생활 도구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중생 해치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뭐 회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무슨 도지사도 되고 도매상 주인도 되고 무슨 그룹 회장도 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보살로서는 조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도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간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외도도,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쭉 소개합니다. 혹작 외도 출가인하고, 혹은 외도도 되고, 출가한 사람도 돼. 혹제 살림 작은과 하며, 혹은 저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부지런히 고행을 닦으며, 홍로 형체 무의복하여, 혹은 형체를 드러내서 의복이 없어서, 이건 나체 외도. 인도에는 지금도 있어요. 나체 외도.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나체로서 돌아다닌 거예요. 아마 그 인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혹 그런 사람 만났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어 피중 작 사장인이라. 보살은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도 스승과 어른 노릇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비록 외도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을 제도하려면은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가는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도 본래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리더야, 지도자였다고. 그런데 이제 마승비구라고 하는 비구에게 그 인연의 이치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이 열려가지고 이건 정말 진리를 제대로 본 사람의 가르침이다 해서 따라가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 불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른 이치를 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혹현사명 종종행하야 그랬어요. 사명 외도라고 해서 사댁에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가지가지 행, 사댁에 사는 가지가지 행들 그런 것을 나타내서 습행 비법 이위승하며 비법을 습행해서 익혀 행해서. 법도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그런 어떤 것들을 전부 배워가지고서 그것을 수승하다고 여겨. 이위승. 그게 훌륭하다고. 그러면 많죠. 지금도 뭐, 무당들이라든지 무슨 뭐, 말세인데도, 지금 이렇게 그 세상이 밝은데도 캄캄해가지고, 정말 뭐,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이라고. 또 혹현 범지 제위하야 범지 이건 이제 바라문 교도 중에서 바라문 성직자
바람도의 성직자를 범지라 그래요. 범지를 나타내서 범지의 여러 가지 위의를 나타내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뭐 하는 일이 많아. 그게 제 위의야. 여러 가지 위의를 나타내서 어피 중중 위상순이라 그런 대중들 가운데 상수가 되느니라 그래요. 그 보살은 그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수가 돼.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돼. 근데 그 본래의 업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런 혹수 오열 수일전하고 혹은 오열을 받아 해를 따라서 굴리고 그래서 오열은 오체입니다. 오체가 해를 따라서 굴리는 것을 받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오체를 불에 햇볕에 태우는 거예요. 햇볕에다가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열 수일전 그 해가 넘어가면 해가 가는 대로 해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몸을 해가지고 더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외도들 많아요. 인도는 인도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한 종류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이 있다잖아. 신 모시는 신이. 인도가 보통 13억 그러는데요. 13억보다도 훨씬 많은 신들이 있답니다. 전부 만들어내가지고 머릿속에 망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야. 신은 무슨 신? 아무 신도 없어.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괜히 망상 움직이려니까 덥지, 땀나지, 숨차지.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 가만히 앉아서 망상만 부리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그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가지고는 환영을 만들어. 환영을 만들어서 그게 또 하나 내가 이런 신을 봤다 해가지고 신을 하나 만드는 거야. 수십만 1억 3천 13억 인구의 뭐 2억이라든가 모시는 신이 곳곳에 신이라 그 전부 인간의 망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망상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뭐 들어 사람들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뭐 헛것을 보고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고개 흔들어서 깨어나야 돼. 고개 흔들어서 털쳐버려야 된다고. 실제로 있는 것도 고하다고 하는데 오온개공이라고 우리 육신 이것도 알고 보면 좀 눈뜨고 보면 텅 비었잖아요. 이거 허망한 거 아니요. 그런데 있지도 않는 게 실제 한다고 이렇게 하니 어처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있는 몸뚱이 이것도 불법에서는 깨뜨려 보니까 없는 거야. 깨뜨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 이게 저 사대가 그저 집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지수화풍이 종합해가지고 합성품이야 이거. 합성품이라고. 그래서 없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실상을 제대로 보는 건데 없는 것도 있다고 자꾸 그래서 하니 아이 참 귀찮 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우스운 이야기가 또 있어요. 혹지 우구 급녹게 그랬어요. 요게 이제 우게 소우자 소의 계율도 가지고 개의 계율도 가지고 사슴의 계율도 가진다 그랬어요. 소 계율 소가 예를 들어서 스님이 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경을 보다가 누워서 잤어. 잠이 들었어. 근데 소가 풀뜯으러 왔다가 그 책장을 이렇게 휘휘 불어가지고 책장을 그 경 책장을 넘겼어. 책장을 넘겨놓으니까 그게 경을 이렇게 한번 넘기는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어. 이런 거요. 아마 틀림없이 그때 화엄경이었을 거야.
아, 스님이 환경 보다가 누워서 잔 거야. 그래 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소가 와서 코로 휑휑 하잖아요. 되게 그러잖아. 불 뜯다가. 그래 책장이 몇 장 넘어간 거야. 콧바람에. 그게 우계라. 그래갖고 천상에 태어난 게 그게 소우자. 개는, 개는 뭔고 하니 아이들이 탑전에다 똥을 쌌어. 어린아이가. 그 개가 와서 그 탑에 있는 똥을 먹었어. 시골 개들 다 똥 먹잖아요. 옛날 개들 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게 이제 개가 그 탑전에 있는 똥을 그 깨끗이 청소하니까 얼마나 큰 복을 지었어. 그래 또 천상에 태어났어. 그래서 또 이제 그, 그런 상황이 있어. 또 녹개라고 하는 것은 사슴 녹잖아요. 사슴 녹도 이제 그와 유사한 일인데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외도들이 알고는 흉내내는 거야. 소노릇하고 소짓하고 그 다음에 개가 똥 먹듯이 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사슴 노릇도 하고 이런 외도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옛날엔 더 하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도 인도에는 역시 그런 게 있어요. 뭐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뭔가 잘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와 유사한 짓을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혹착괴이, 예, 혹착괴이 봉사와 떨어진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불 그거 뭐라고 물론 소중하긴 하지.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거야 불을. 누더기를 입는 것은 괜히 새 옷을 가지고 찢어서 누더기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입는 게 아니라고 이게. 예. 바로 우리 옆에 있어. 하, 참 신기한 일이지. 그거 다 지적해놨네요. 혹착괴이라고 하는 괴이가 누더기야. 그 다음에 유화시던 작도산이라 이런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사를 짓는다.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바른 이치를 가르쳐야지. 예, 바른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노릇을 한다. 보살은 그래야 돼요. 호교시, 시알, 제, 천묘하고, 호, 어떤 일은, 어떤 보살은 천묘에 배알하기도 하고, 천묘.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 아니, 장비 말고, 관우, 관우 사당 우리나라도 있어요. 거기다 이제 제사 지내기도 하고, 또, 있지도 않는 다른 어떤 그 천신을 모셔놓고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더 심하지. 온갖 신들이 많아,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 신들도 일본에 들어가 있는 신이 많아요. 그리고 사당에 신사가 절하고 같이 있잖아. 절에 가면 신사가 있고, 신사에 가면 절도 또 있고, 또 그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데 배알하고, 혹부시 항하승이라 혹은 다시 항하강,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이느니라. 그건 많이 봤죠? 한강에서 목욕하는 거. 인도 성기순례 가면 어레이 간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거 많이 본다. 베나레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바르지 못한 소견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바른 이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보살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같이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더불어 같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바른 이치에 눈을 뜨게 한다. 그다음에 식근과 등 실시행화대 금과 나무 뿌리도 먹고 과일도 등을 먹어서 어떤 행을 보이되 위피 상사 이승법 기승법이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무리 속에서 항상 자기의 스승한 법 여기는 정법입니다. 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
정법을 항상 생각하느니라. 정법 놓쳐버리면 안 되지. 그 사람들 제도하려고 정법으로 제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한 타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야. 그런 경우 또 있어요.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승법 스승 자기의 스승한 법을 항상 생각하느니라. 보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혹현 준거 혹 교적하고 혹은 준거 걸타는 거예요. 걸타는 거 나무에 걸타는 거죠. 왜 중국 선사 중에 작소 도림 선사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그 산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제도하기도 하고, 혹은 교족, 요건 이제 그 깨금발로 해서 합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맨 처음에 우리 불교사에서 처음에 한 사람은 아란존자야. 아란존자가 이걸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경을 결집하기 위해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아이고 영감 잔소리꾼 잘 죽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외도들 제바달따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열반하시고 3개월 만에 그 이제 필발라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500명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부 이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쭉 다시 외워가지고 정리한. 그러나 성문은 문자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전부 도를 통한 사람들만 500명이 모였는데 아람전자는 부처님 시자를 25년인가이나 했지만 도를 통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설존자가 쫓아내서 니는 도도 못하는 것이 니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 많이 들었다고 여기 참석할 그 뭐 권한이 되는 줄 아냐 하고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아란존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좋다. 옆에 가가지고는 이제 교적 정진을 7일간 한 거예요. 발을 깨금발을 들고 잠 안 자고 정진을 7일간 해가지고 그때서 그 저기 저 문을 다 철조만 해서 닫아 걸어놨는데 그 문을 뚫고 신통으로 뚫고 들어왔잖아. 이야 신기하죠. 그 교적 정진이라는 게 이게 외도들이 하는 거야 사실은. 외도들이 하는 건데 그래 이제 아란존자가 결집에 참석을 못해서 있었던 그 사연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화초각 그 회상하며 혹은 풀 가시풀 위에 눕기도 하고 또 제 위에 눕기도 해. 와신상담도 아마 여기서부터 그 출발했는지 모르겠네요.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지. 땔나무 위에 아주 그 거친 장작 위에서 누워 자면서 뼈를 이빨을 갈았죠. 원수 갚기 위해서 나라 뺏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걸 이제 와신상담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수행한다고 외도들이 수행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나무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혀가면서 할 건 없죠. 가시풀 위에 누워 있다든지 제 위에 누워 뜨거운 제 위에 누워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혹부 와저 구출리 와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어 이제 그 방학 공이 그 위에 누워가지고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사를 벗어나기를 구한다. 구해서 이어 피중 작 사순이라 그런 대중들 가운데서도 보살이 스승롯 우두머니 노릇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전부 외도들이 하는 짓들을 쭉 열거해놨어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지금도 이렇게 엉터리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옛날엔 더 많았겠죠.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으니까 아무래도 뭐 덜 하겠지. 그러나 있어요, 지금도. 그런 등등을. 그 보살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이제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끝내는 그들을
바른 안목으로 구출해 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시 등류 제외도야 이와 같은 등의 종류 여러 외도들 가운데 관기 이해 여 동사하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이해를 살펴서 더불어 같이 일해 동사해 동사섭 보시의 이행 동사 남에게 베풀고 이행 이로운 행하고 동사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 하고 그 가운데 동사가 제일 어려워요. 같이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는 사람 제도하려고 같이 더불어 도둑질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다가 뭐 덜컹 잡히면 어쩝니까? 내가 이 사람 제도하려고 같이 도둑질했다 그거 통하겠어요? 그거 안 통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는 위험이 따라 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같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일만 같이 할 수도 있어. 그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동사를 제일로 쳐줘. 제일로 쳐줘. 제일 아주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시고행 새 미감을 보인 바 고행 앞에서 여러 가지 고행 보인 것을 세상에서는 견디지 못할 것을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 연피 견의의 개조복이니라 저들에게 다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보여준 뒤에 보게 한 뒤에 다 그들을 조복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 차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차하되 나중에는 이제 무슨 그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돌아오지 못하고 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전도고 앞뒤가 이제 전도된 거지. 그 불자는 목표가 이렇게 확실해요. 꼭 그거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이익하고 좋은 길인가 그건 이제 뭐 그만치 공부했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업의 대용이라 그랬어요. 사바세계는 이제 음성의 교체라 무슨 방법 무슨 방법으로 교화를 해도 부처님도 그러셨듯이 설법으로서 말로서 설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교화의 본체가 된다 그래요. 음성교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아주 원시시대에는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지고 부처님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성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화엄경에도 사성제품이 있었듯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벗어나게 되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이 아주 불교 초기 불교의 아주 그 전부였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거의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대승 불교에 오니까 이제 보살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성계를 말로 설명을 하는데 중생 미혹 품사교하여 중생이 미혹해서 삿된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주어 악견 수 중고원을 악견에 나쁜 소견에 머물러서 온갖 고통을 받거늘 그랬습니다. 나쁜 소견 바르지 못한 소견 늘 그 바른 소견을 우리가 주장하는데 소견이 참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소견에 이제 빠져 있으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위기 방편 설묘법하야 그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묘한 법을 정법 우리가 묘법 연화경 할 때 정법 연화경 정법화경이라고도 해요. 묘나 정이나 같은 뜻입니다. 묘한 법을 설해서 실형 득해 진실 제호대 그들로 하여금 다 진실한 이치 진실한 이 진리 참다운 진리 진실 제하면 제자는 진리 제자예요. 진실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
그것을 이해하게 한다. 모두가 이제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혹 변주어로서 사설 사제하고 변주어 변방의 주문 변방 사투리는 주문과 마찬가지야. 아주 제주도 사투리 하면은 서울 사람들 못 알아들어. 주문이야.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주문이야. 변주어라는 게 막 특별한 주문이라서 주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심여장구 대달하니 뭐 수리수리 마술이니 그거 전부 내가 번역 다 해놨어요. 공부해가지고. 그 내천수경 보면 그거 다 설명돼 있어요. 그 못 알아들으면 주문이야. 화엄경도 실컷 우리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 주문이 돼버려. 여기 변주어라고 하는 것은 변방의 사투리 말로서 또 필요하면은 그런 말로서 사제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혹 선미러설 사제하고 미러를 잘해가지고 비밀한 말 이것도 이제 주문이나 비슷해요. 미러를 설해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고진멸도 인생의 생로병사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제를 여기서 이제 합니다. 혹인 직어설 사제라. 혹 어떤 사람은 직언으로서 아주 고든 말로서 고지 고대로 이야기해서 사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제가 부처님께서 그 노병사의 그 고통을 보고 발심해서 출가를 했고 그래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 고진멸도 고는 뭐냐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고 팔고 그러죠 애별이고 내가 애착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애착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명예도 되고 또 물질도 되고 벼슬도 되고 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별이고 하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죠. 벼슬 지향주의자들에게는 자기 그 하던 벼슬이 떨어지면은 참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뭐 가족이 하나 어디 떠나가는 것보다 더 아파해. 그런다고요. 벼슬에 미친 사람들은 그래요. 애별이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또 구부득고도 이제 유사한 건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 구부득고. 그다음에 원정해고 미운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 그 괴롭죠. 미운데 어쩌다가 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그 바로 일어나서 떠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 많잖아. 세상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 해가지고 우리 육신 이 자체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그런 어떤 상황들 그게 오음성고라. 나는 내 오음성고에 끄달리고 있어. 이 오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것도 큰 고통이야. 뭐 병이 있어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 몸뚱이 자체가 고통이라 몸뚱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게 오음성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한 네 가지 고통 그래 팔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참 고통도 그냥 무턱대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상하게 설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천미러로서 사제를 설한다 그래서 혹은 천미러 그 천신들이 사용하는 아주 비밀한 말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분별 문자로서 설 사제 문자를 분별해 가지고서 사제를 설한다 그렇죠. 글로도 설하죠. 글을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하는 것도 많죠. 요즘은 뭐 말로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죠. 글 이 시대는 문서 포교가 참 중요합니다.
현장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런 특별한 경우와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문서로서 포교하는 것은 그건 이제 책을 얻으면은 편리할 시간에 자기 편리할 시간에 보게 되고 또 듣다가 또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더 이제 깨우침이 더 이제 커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서 포교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법회 뭐 스님들하고 또 우리 일반 불자님들하고 하는 것 가지고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이제 공양실을 마련해 놓고 법공양 할 수 있는 책을 준비해 가지고 아주 그 내 딴에는 힘껏 그렇게 합니다. 마침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김해에서 가야불교 문화축제를 이제 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그 관계자가 내인데 와가지고 부스를 하나 한 4평짜리쯤 되는 부스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법공양을 하겠대. 그런 법공양 책을 내인데 부탁을 해. 한 1억쯤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참 찍고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싹 다 씻고 가가지고 그 관리를 잘해라. 그 내인데 공부하러 오늘 공부하러 오셨나 모르겠네. 공부하러 오는 그 거사님이 거기에 좀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하는데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서 뭐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법공양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 인연이 안 맞아지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서울에다가 제대로 하는 그런 그 스님을 만나고 그런 장소가 마련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연히 그런 또 행사를 하는데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법공양을 아주 활발하게 하겠다 해서 고마워서 씻고 가라고 했어요. 내일 아마 내인데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별 문자 문서 포교입니다. 문서 포교 필요한 거요. 그러 나는 그 스님들이 급식 운동하는 경우 많잖아요. 급식 활동. 거기에도 조그만한 그 명함만 한 데다가 선인 선과 악인 낙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가슴에 심어주는 그 명함이라도 찍어가지고 같이 주라고 이렇게 권해요 내가. 그런 말 부처님 말씀 정말 한마디씩 해가지고 명함만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라고 했더니 거기다 또 어떤 현대불교 그 어떤 기자가 한 수 더 떠가지고 그 안에다가 커피도 넣고 그런 명함도 하나 넣고 거기다 초콜릿 하나 넣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해가지고 조그만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인데 들고 왔더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이제 포기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 점심에 노인들이 수백 명 와서 식사하고 갈 때 그거 하나 주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커피도 들어있고 명함이 하나 들어있어서 그 뭔 거 하고 읽어보면 부처님 말씀이야. 사실은 그게 본론이라. 국수 한 그릇도 아니고 밥 한 그릇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니고 명함이 본론이라. 그 명함 하나 전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가슴에 하나 심어주자고 밥공양도 밥도 주고 국수도 주고 하는 거예요. 불자가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자꾸 떠들었더니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포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 포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분별 문자로서 사제를 설하고 결정 의리로서 설사제하고 결정한 뜻으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확실한 의리, 확실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파, 어타, 다른 사람을 잘 부정해서 다른 사람의 학설을 부정해서 파자는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또 비외 소동으로서 설사제라 외도들의 동하지 못할 동할 바가 아닌 것으로서 외도들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치로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 팔부어로서 설사제라 혹은 천룡팔부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뭐 철용부터
그런 것을 전부 팔부라 그래요. 팔부 신장 그래요. 그들의 말로서 또한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이라 해야 되죠. 혹 일체 설 사제하고 혹은 일체 다른 뭐 영어다 독이다 도어다 불어다 뭐 등등 그런 말로서 또 사제를 설하기도 하고 수피 소해 어느 음하야 저들이 이해하는 바 말을 따라서 그들이 예,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또 그들의 말을 따라서 위설 사제 영 해탈이라 그들을 위해서 사제를 설명해서 해탈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환경에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참 이치를 부처님께서 하나 깨달았고 그 깨달은 이치가 얼마나 그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에 투자한 게 얼마야? 왕위를 버렸지, 그 이쁜 보살을 버렸지, 자식을 버렸지, 예, 그 왕위, 그 좋은 직업 다 버렸지. 그렇게 투자하고 6년간 피나는 고행을 했어요. 또 그 투자한 게 보통 아니야 서가모니는. 그런데 우리는 공짜야. 그래 공짜가 되니까 크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이치 하나 건지기까지 그 이치 하나 건지기까지 얼마나 그 참 난행 고행이 있었으면 큰 깨달음이 있었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설해서 해탈케 하나니라. 소유일체 재불법을 있는 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소유일체 재불법을 개여시설 무불진하야 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설명해서 다함이 없게 한다. 남기 없이 다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어 경계 부사이니 말을 아는 경계가 불가사의 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을 아는 경계가 불가사의 하나니. 심형 설법 삼매력이니라. 이것은 이름하여 설법 삼매의 힘이다. 설법 삼매. 우리가 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치를 그 가슴에 새겨서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그게 이제 매듭이 풀리고 그 이치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참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